한국인이 사랑하는 김치. 하지만 매년 끝없는 김장과의 전쟁으로 스트레스 받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조금은 쉽고 조금은 편하게 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장 걱정을 덜어주는 고마운 곳. 속이 꽉 찬 고랭지 배추 만나러 평창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은결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큰 행사 있으시죠? 바로 1년 동안 먹을 김장 하셔서 저장하시느라 정말 바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김장을 조금은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평창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배추 김장도 직접 해볼 텐데 김장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배추가 있어야겠죠? 그럼 배추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 맛있는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 해발 700m의 평창 진부면을 찾았는데요.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런 곳에 배추밭이 있을까 싶은 이때 초록물결 일렁이는 밭에서 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한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어? 저기 누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와, 배추 직접 수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와, 배추가 진짜 엄청 큰 것 같아요. 와, 이 평창 고랭지 배추 자랑 예. 한 번만 해주세요. 평창 고랭지 배추는 여기 해발 700이거든요. 아마 평창군에서도 여기 해발 700에서 키우는 배추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랭지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해발 700에서 키워가지고 저 김장축제 우리 지금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로 지금 절여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해발 700m면 너무 추워가지고 배추가 막 얼진 않아요? 아, 그런데 배추는 또 이 그 추웠다 얼었다 녹았다 한두 번 하면은 더 당도가 더 좋아지고 이 좀 더 아삭거리나요? 예, 자기가 그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삭아삭하고 무르지 않고 먹어보면 단단하고 고소해요. 아, 그래서 그럼 김장을 담갔을 때도 무르지 않고 오래오래 굉장히 신선하게 맛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작년에 담았던 김치를 지금까지 먹어요. 아, 그럼 딱 김장할 때 이 고랭지 배추가 제일 맛있겠네요. 예예. 일교차가 큰 평창에서 자라다 보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추 속이 더 단단해지고 아삭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아삭한지 그 맛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아, 소리가 엄청 아삭아삭한데 와, 진짜 크네요, 선생님. 와, 진짜 보세요. 너무 실한데요? 이거 제가 먹어봐도 되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저요. 아니, 아삭아삭 소리가 소리보다 남다른데요? 달죠? 배추 자체가 너무 달아요. 네, 이 배추는. 저도 오늘 사실 여기 김장 담그러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 이거 배추 수확하는 거 조금 도와드리고 네. 이 큼직한 배추 조금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죠. 맛있는 배추를 선별하기 위해 고심하는 저에게 대표님이 알려주신 꿀팁이 있는데요.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시들지 않고 윤기가 나며 반점이 없고 깨끗한 배추가 좋은 배추라고 하네요. 그럼 싱싱한 배추도 수확했으니 김장하러 축제장으로 이동해볼까요? 평창 5대천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김장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2023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리는 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평창 김치축제 오셨는데 네. 이 축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는 매년 여기 와서 김장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매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오셔서 김치 담그시면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맛도 있고 편리하고 또 삼촌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어서 재밌어요. 즐겁고. 오늘 몇 킬로 담그세요? 저희 오늘 40킬로 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오늘 김치 맛도 지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생각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해먹었는데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 달에서 다시 또 오게 됐어요. 아, 직접 먹으시니까 어떠세요? 아, 설레요. 기대되고 설레. 그럼 여기 오셔서 직접 담그시면 좋은 점은 뭘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서 좀 약간 협소하니까 집이 준비하는 거 그런 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너무 감사해요.
축제장에는 절인 배추와 알타리, 김치소는 물론이고요. 위생모, 장갑 등 김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몸만 오셔서 김치를 담글 수 있는데요. 그럼 재료 준비도 끝났으니 저도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해봐야겠죠?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과의 살벌한 전체를 선포하며 앞치마부터 위생모, 장갑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사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장 준비는 다 됐는데 제가 사실 김장을 한 번도 직접 담가본 적이 없거든요. 김장 어떻게 하는 거지? 무슨 걱정이에요. 여기 김치 도우미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여기 계속 돌고 있어요. 자, 우선 네. 양념을 뜯어서 이렇게 담고 배추를 양념 맛깔스럽죠? 네, 일단 배추를 하나씩 들으세요. 자, 여기 들고 네. 김장 도우미 최순옥 어머님의 도움으로 김장을 시작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재밌더라고요. 먼저 배춧잎 갈피마다 양념을 채워주고요. 겉잎으로 배추를 잘 감싸주면 김치 완성입니다. 배추가 또 평창 고랭지 배추라면서요? 네, 그럼요. 여기 농가에서 다 직접 지어갖고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다 지어갖고 오는 배추예요. 다 절여가지고.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맞으세요? 재밌어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거나 김치 맛을 내는 게 어려운 초보자들도 걱정 없습니다. 평창의 주부 구단들이 도우미로 나서 진부의 손맛을 전수해주는데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김장하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니 만족스럽습니다. 네, 처음 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테이블마다 이렇게 다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도와주시고 친절하시고 좋아요. 혼자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옆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편안하게 도와주셔서 아주 그냥 김장이 너무 편하게 잘했어요. 3대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김치를 처음 버무린 서우는 벌써 내년을 기약합니다. 김치 담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와, 근데 너무 잘 담갔다. 여기 와서 김치 담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거 담그는 게 뭔가 느낌이 좋아요. 엄마 또 오자. 그래. 사실 김장이 손도 많이 가고 고된 일이잖아요. 그래도 한 공간에서 서로 힘을 북돋우며 만들다 보니 금세 김장도 끝이 났습니다. 짜잔! 작은 결표 1호 김장김치 완성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어머님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한 입 빼주세요. 제 첫 김장김치입니다.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오늘 갓 익은 막 담근 김치에다가 흰쌀밥에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김장하면 뭐니뭐니 해도 수육이죠. 오, 맞아요. 수육해가지고 같이 먹어야지 제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막 수육 생각 너무 나는데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다. 네, 이거 다 해가지고 여기 옆에 네. 가시면은 네. 맛있게 하는 수육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드시고 가세요. 굴을 해갖고 수육에다가 굴에다가 쌈 싸서 드시고 가셔요. 김장김치에 굴에 네. 수육에 못하지. 네. 아우 네. 가봐야겠어요. 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내년에도 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의 김장이 메인 행사지만 먹거리전에서는 평창의 특산물을 맛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김장날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육이잖아요. 김치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부드러운 수육이 단연 최고의 인기 메뉴였습니다. 네, 김장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야들야들하게 삼긴 수육까지 김장날 이거 안 먹으면 너무 섭하잖아요. 바로 맛을 볼게요. 아, 이 김치에다가 우선 수육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건 진짜 못 참아요, 못 참아. 이렇게 김장한 날에는 김치에 수육입니다. 돌돌 말아서 한 입에 굴 하나 올려가지고 굴보쌈으로 아, 너무 맛있어. 김장하면서
약간 힘들고 필요했던 맛이 싹 사라지는 맛이에요. 사실 매년 엄마가 김장하면서 이렇게 수육도 삶아주고 김장김치도 맛있게 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저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년 엄마 이제 내가 여기서 맨날 담가줄게. 예로부터 김장은 한 해 농사를 잘 마치고 가족, 이웃과 서로의 노고를 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랑 왔는데요. 수육이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먹었던 수육이 제일 맛있었어요. 고기 육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데 잡내는 안 나고 그리고 굉장히 녹진한 맛이 넘어가면서 먹는데 많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치는 어때요? 김치가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젓갈 맛이 막 아주 세거나 하지 않으면서 균형이 딱 잘 맞는데 그 고랭지 배추 특유의 고소한 맛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와서 여기저기로 김치 나눔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친지, 전국 어디로든 김치를 붙여주는데요. 이 김치 세 박스의 주인공은 늘 같이 오던 친구라고 합니다. 아, 이거 늘 같이 왔는데 오늘은 못 왔어요. 이 친구가 바빠서 제가 대신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라. 내가 오늘 잘 담궜다. 예, 연로하신데 김장 담글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맛있게 여기 또 소문 났으니까 여기서 맛있게 담궈가지고 엄마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엄마 아프지 말고 김장김치 맛있게 먹고 엄마 좋아하는 알타리 했어.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고마워 엄마. 김장은 점점 사라져가는 풍습이 되어가지만 여기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에 오시면 챙기고 싶은 누군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김장은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곳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에 와서 직접 김치를 담가보니까 김장이 생각보다 쉽고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평창 이곳에 오셔서 직접 김장 담가보세요. 안녕!